나는 너다 제작 발표회 어쩔 수 없는 사회를 맡게 된 연출 윤석하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작품 중에서 한 장면을 배우들의 실연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외롭고 쓸쓸한 가슴으로 그러나 치열한 가운데서 서로의 의견도 다르고요. 그런 어떤 혼란 속에서 고종의 밀지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인 수벽치기 정신과 그 동작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킨다는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안중근 장군의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며 정마저 지키고 살린다라는 그 뜻과 아주 맞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으니 어찌 군대를 쓰는 전면전만 전쟁이라 하겠는가? 그동안 사방으로 보부상들을 풀고 제국의 인문사를 운영하여 나라 안팎의 정보를 모았다. 일본의 압력으로 비록 공식적인 접근은 어려우나 만국회의에도 밀사를 보내어 세계 만방에 우리의 입장을 알릴 것이다. 지난 4월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한일 병합 계획에 관한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있다. 세월이 수상하여 내 비록 수족이 결박당한 상태라 하나 수수방관할 수 없어서 밀지를 내린다. 일척으로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뒤집을 의인을 부르니 천하의 영웅은 없는가? 천하의 뜻 있는 자는 없는가? 건곤일척으로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뒤집을 의인을 부르니. 사실 초연 때는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느낌, 이번에는 아이가 생겨서 조금 더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달라질 것 같고요. 반면에 걱정도 되는 것이 그때 그 초연 때 그 에너지를 제가 또 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아무튼 저는 다시 이 작품을 하게 결정된 건 사실 대한민국 만세를 저는 갖게 해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매번 연극할 때마다 무대에서 늘 모든 스텝 배우들 원형으로 이렇게 손붙잡고 서서요 늘 기도를 했었어요. 오늘 작품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잊지 않고 기도를 해주셨던 게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셌던지 정말 마지막 공연 딱 끝나고 거짓말처럼 아이가 생긴 겁니다. 네,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둘도 아닌 셋씩이나 저한테는 선물 같은 작품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답 보답이라고 해야 되나? 보답 차원에서라도 꼭 이번 작품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